안녕하세요. 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분사 구문을 부사절로 거치는 가장 쉬운 방법을 한번 제가 공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시험에 나오는 기출문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분사 구문을 뭘로 고치는 거야? 부사절로 고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요. 자,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ing나 pp로 시작하는 게 분사 구문이야. 그럼 부사절은 뭘까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은 뭐예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데 이 접속사를 무엇을 집어넣을까요? 포인트인데 접속사가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접속사 중에서 제가 외우는 방법은 이양시조부다 그랬죠? 이양시조부. 이양이 시집을 가면 조부모님이 생긴다. 이 많은 접속사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가장 쉽게 한번 줄여봤어요. 어떻게? 여러분 접속사는 제 나름대로 줄여봤다고 하는데 이렇게 as하고 여러분 이렇게 do로 이렇게 줄였어요. 문제에 나왔을 때. 이거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이. 자, finishing. 자, 일단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ing로 시작했으니까 분사 구문이죠. 끝마쳐서 나의 숙제를 나는 그녀를 만날 것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잖아. 뭐뭐 해서라고 말이 되면 이렇게 as를 쓰면 돼요. as. 그리고 뒤에 나오는 주어를 주절의 주어가 i죠. 그래서 i를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를 적을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여러분 이때 뒤에 나오는 동사가 미래잖아요. 그럼 미래를 적으면 돼요. 과거면 뭐? 과거면 적으면 돼요. 현재면 현재를 적으면 돼요. 과거 완료면 과거 완료를 적으면 되는데 미래일 때, 미래. 미래일 때는 여러분 미래일 때는 현재로 적어야 돼요. 왜? 접속사 다음엔 여러분 미래형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다 will finish 이렇게 쓰면 문법적으로 틀려. 왜? 접속사 뒤에는 will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한 번 더. 현재이면 뒤에 나오는 주절의 동사가 현재면 현재를 적는다. 과거면 과거를 적는다. 과거 완료면 과거 완료를 적는다. 하지만 미래일 때는 뭘로 적는다? 미래일 때는 현재로 적는다. 됐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will finish가 미래인데도 여러분 이렇게 현재로 적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문장은 어찌된다? 이렇게 그대로 적으면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전에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뭐 했을 때,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 했을 때, 뭐뭐 했기 때문에. 숙제를 끝냈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만날 것이다. 이래도 되고, 내가 나의 숙제를 끝냈을 때, 나는 그녀를 만날 것이다. 이래도 되고. 근데 선생님, 내가 숙제를 끝마친 후에 나는 그녀를 만날 것이다. 이것도 되는데요? 해석해가지고 되잖아요. 그럼 아무거나 적으면 돼. after가 말이 된다. after를 쓰면 돼. before. 자, 내가 내 숙제를 하기 전에 나는 그녀를 만날 것이다. 내 생각이 말이 돼. 그러면 before를 적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봅시다, 여러분. 두 번째, 일단 해석을 한다니까. 형제여서 그들은 닮지 않았다. 말이 돼요? 형제여서 그들은 닮지 않았다. 형제면 닮아야 돼. 말이 안 돼. 그게 뭐예요? 일지라도네. 그럼 뭘 적어야 돼? 이렇게 도를 적으면 돼. 그 다음에 주전의 주어가 뭐예요? 데이단 말이야. 이렇게 데이를 딱 그대로 적으면 돼. 그 다음에 시제를 뭐라고 그랬죠? 이게 현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ing를 뭘로 고쳐야 돼? 당연히 현재형으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r을 그대로 적으면 돼요. 됐죠?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형제일지라도 그들은 닮지 않았다. 자, ed로 시작했죠? 그러면 수동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무시당해서 모든 사람이 의하여 그는 화나게 되었다. 자, 무엇이 당해서, 이런다. 뭐뭐해서라고 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접속사 as를 쓴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온 주어가 he니까 he를 그대로 쓴다. 주의할 점, ed가 나왔을 때 여러분 이걸 동사로 고치면 안 돼. 이때 나오는 이 neglected가 동사가 아니라 앞에 뭐가 생략이 돼서 being이 생략됐어요. ed로 시작하면 앞에 뭐가 생략이 됐다? being이 생략이 됐다더라. 그래서 이때 나오는 이 being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being을 was로 고쳐야 돼. 왜? 뒤에 나온 동사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ed로 시작하면 ed가 동사가 아니고 앞에 being이 생략됐다. 그래서 being을 동사로 고쳐야 돼. 그 다음에 neglected 이하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의하여. 이때 애들은 뭐뭐 했기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됐네요. 그는 빡쳤다. 자, 4번으로 갑니다. 4번엔 분사구문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뒤로 가 있단 말이에요. 뒤로 이렇게. 그죠? 그럼 일단 해석을 똑같이 해봐야 돼요. 분사구문이 뒤에 나올 때 1번 해석, 뭐뭐 하면서면 as나 while을 적어야 돼요. 여러분 as가 뜻이 많은데 as가 여러분 뭐뭐 하면서 while도 뭐뭐 하면서 뭐뭐는 동안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as하고 while은 뜻이 같아요. 그 다음에 뭐뭐 하면서로 해석을 했더만 해석이 아, 이상타! 그럼 뭘로 한다? and 동사로 해보면 됩니다. 자, 해석해봅니다. 그 신사는 읽고 있다 책을 마시면서 맥주를 괜찮잖아요. 마시면서
맥주를 마시니까 이상하나요? 그럼 물을 마신다고 할까요? 물을 마시면서. 자, 말이 되니까 앞에 문장은 그대로 쓴다니까. 뭐뭐 하면서 말이 되니까 뭐요? as나 뭘 적는다고? as나 why를 적으면 돼. 이때 as는 뭐뭐 하면서다고. why를 적어도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the gentleman, 신사니까 대명사 he로 적고. 그 다음에 ing를 뭘로 고친다고? ing를 동사로 고치면 되겠죠. 이렇게 doings, 이렇게. 왜 현재형으로 적었어? 앞에 나오는, 이때 나오는 is가 뭐기 때문에? 현재이기 때문이더라, 그입니다.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로 고치면 된다라고 했죠. 해석해볼까요? 그 신사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뭐뭐 하면서, 그가 맥주를 마시면서. 자, 5번으로 갑니다. 자, 5번도 분사구문이 뭐예요?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이렇게 형태잖아요. 해석을 해볼게요. 그 고속버스는 떠났습니다. 부산을 8시에. 앞에 문장 그대로 쓰고 도착하면서 서울에. 어떻게 부산을 떠나면서 서울에 동시에 도착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8시에 부산을 떠나면서 어떻게 12시에 동시에 도착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and 동사로 해석해야 돼. 자, 그리고 도착했다 서울에. 그래서 해석이 뭘로 된다? 이렇게 and 동사로 되기 때문에 콤마 대신에 and를 적고, 그 다음에 주어가 뭐예요? The express train 주어이기 때문에 it을 적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ing를 뭘로 적어야 된다? ing를 동사로 적어야 된다. 근데 왜 과거로 적었습니까? 왜 과거로 적었다? 앞에 나오는 동사의 시제가 뭐기 때문에 이렇게 left이 되어 leave의 과거, left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로 적었습니다. 해석을 해볼까요? 그 기차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는 도착했습니다. 서울에 12시에. 어렵지 않죠? 여러분, 딱 이거 두 개만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당연히 어찌해야 되겠다? 분사구문의 해석 방법을 알수 있어야지 문장을 부사절로 고칠 수가 있겠다. 자, 화면 이거 두 문제 한번 멈춰 생각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세 문제도 멈춰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짧게 답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 이 문장은 지금 뭡니까? 이렇게 부사절을 뭘로 고쳐?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고쳐라 라는 뜻이죠. 엄청 쉽죠. 뭐요? 접속사 제거한다. 근데 접속사를 제거 안 해도 된다. 자, my father하고 he하고 같기 때문에 어쩐다? 마찬가지로 제거한다. 그다음에 동사가 과거다. 그다음에 이것도 과거다. 이게 왜 과거냐? 이게 s가 없잖아요. 현재면 s를 써야 되는 게 똑같이 과거다. 그럼 뭐요? 동사의 원형이 ing다. 그러면 이것의 동사의 원형은 having이다. 그래서 답은 뭐다? 당연히 having이 되겠다. 근데 반대로 적었잖아요, 여러분. 분사 구문이죠. ing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왔으니까 이거 뭘로 고쳐? 부사 절로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했잖아. 일단 해석을 해봐요. 최선을 다해서 그는 그 컨테스트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지 못했다. 말이 이상하네. 최선을 다했을지라도 그는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컨테스트에서 뭐뭐 할지라도 그러니까 접속사 이게 뭐가 들어가겠다. 당연히 do나 뭐요? although, even though, even if가 들어가야 되겠죠. do나 although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 어렵지 않잖아요. 일단 이걸 모르더라도 이걸 다 여기다 접속사를 이 문장은 여기다 넣어놓고 해석을 해갖고 말이 된걸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말이 된걸 넣으면 됩니다. 자,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라고 했죠. 어법상 어색한 것을요. 몇 번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제 스스로 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왜 틀렸어요, 여러분? look as 명령문이란 말이야. 명령문은 뭐뭐 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동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봐라 그 엄마를. 근데 뭐요?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나왔잖아요. 이렇게 영어에서는 여러분 주어 동사가 두개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접속사나 관계대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능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주어 동사가 몇개 나오냐, 이게 가장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뭘로 고쳐야 돼요? 분사구문이 looking at로 고쳐야 됩니다. 봐서 엄마를, 나는 질문했다. 무엇이 발생했는지, 이렇게요. 자, 4번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여러분, 4번 다몇 번일까요? 자, 4번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죠. 이 타이어는 여러분, 뭐뭇을 피곤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피곤하게 했다. 누구를, 무엇을.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전명구가 나왔네. 전명구가 나와서 뭘 적어야 되겠다? PP를 적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tired가 돼야 됩니다. 자, ing가 있으니까 뒤에 뭐가 있다. 이렇게 TV 쇼라는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죠. 3번. 떠나서 일찍. 왕래 발적동사는 여러분, 을르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ing를 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출발해서 일찍. 그들은 늦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 ing나 to 부정사를 부정할 때 낫의 위치는 to 부정사 ing 앞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when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여러분 접속사는 생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죠? 얘는 타다죠. getting on the bus. 버스를 타서, 이제 있으니까 when 해석해야 되겠죠. 버스를 탔을 때 나는 만났습니다. 내 오래된 친구 중에 한 명을.
자, 5번 갑니다. 5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 1번이 틀렸어요. 정답을 두개 찾으라고 했죠. 봐볼까요? 좋아서 그들은 소풍을 갔다. 뭐가 좋았을까요? 우리가 좋아서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뭐요? 날씨가 좋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에 여기다 뭘 적어줘야 된다? 비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it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주어하고 앞에 나오는 주어가 달라서 써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대한독립 만세! 독립분사구민이라고 합니다. 주어가 달라서 써주는 것을 어쩐다고? 독립분사구민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2번. 자, ED로 시작했죠? 피곤하게 돼서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아니면 전면구가 나오면 ED를 쓰면 된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힛, PP입니다. 맞습니다. PP가 나왔을 때 뒤에 전면구가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써서. 그럼 뭐가 썼을까? 뒤에 나오는 주어가 항상 써야 돼. 이렇게. 써서. 보고서가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쓰여져서. 그 다음에 ING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명사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전면구가 나왔기 때문에 4번은 뭘로? written으로 고쳐야 됩니다. 5번은 ING나 to 부정사를 부정할 때 나서 위치는 어디다? to 부정사 ING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요. 자, 시험에 나오는 거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독립분사구문이 나온다. 근데 그거보다 더잘 나오는 것은 이 분사구문을 ING로 쓸까요? 이렇게 PP로 쓸까요? 이게 훨씬 더잘 나온다. to 부정사랑 ING를 부정할 때 나서 위치는 앞에 있다.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부사절을 분사구문. 이거보다는 뭐야?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고치는 게 훨씬 더잘 나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해봐야 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된다? 아니. 내가 이해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가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와이청입니다.